제가 이 배낭 세 개를 나눠 드릴 겁니다. 언제? 어서 오세요. 대신 리뷰해 주는 남자 대리남 도토리묵입니다. 오늘 리뷰할 장비 제가 마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툴레 버서트 70 백패킹 배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툴레 배낭이라고 하면 좀 낯서셨을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 익숙하지죠.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툴레 버서트 70 가격은 20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하실 텐데 우선 비싼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낭 같은 경우는 리뷰할 때 구성품을 따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뭐 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인플라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위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어디가 중요합니까? 허리, 남자 허리 중요, 배낭도 허리 중요하다. 허리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허리벨트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아예 부들부들한 이거 아닙니다. 어우 너무 딱딱해. 이것도 아니에요. 적당하게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백패킹에서 이 배낭을 써봤는데 허리벨트를 딱 채웠을 때 적당하게 무게를 잘 받아준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뒤쪽 바로 허리 뒤쪽에 패드가 있어서 무게를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허리벨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cm 너무 발음이 그래요. 10cm까지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안쪽에 벨크로 이렇게 분리하고 허리 벨트를 빼준 다음에 다시 벨크로 채워주면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야 나는 배가 너무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되나? 됩니다. 아우 나는 너무 말랐는데 이거 됩니다. 예, 허리 벨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허리 벨트는 전반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고 배낭의 무게를 잘 받아준다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등판 토르소 조절 시스템 이거는 정말 칭찬을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야. 왜? 너무 쉽거든. 그리고 너무 알아보기 편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정말 간단해요. 이쪽도 벨크로가 있습니다. 벨크로를 냅다 떼. 그리고 위 아래 위 아 이거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위 아래 조절하고 나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사이즈인가 아닌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매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방금 조절했던 그 수치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수치 조절하는데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안에 수치 이렇게 적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준점이 될 만한 곳에 원단을 이렇게 살짝 붙여놨다. 예? 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등판을 조절할 때 정확한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허리벨트 등판 조절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봤는데 이제는 아래부터 위에까지 쑥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허리벨트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허리벨트로 다시 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말이죠. 예. 허리벨트에 보면 이런 포켓이 있어요. 근데 이쪽 포켓은 그냥 방수 안 되는 그런 재질 같아요. 그리고 지퍼도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행동식 같은 거 뭐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반대쪽 저는 솔직히 이게 여기 없을 줄 알았습니다. 뭐냐면 롤탑 포켓이에요. 롤탑 포켓 완전 방수가 되는 그런 포켓입니다. 그러니까 방수를 필요로 하는 전자제품 헤드랜턴 이런 거를 여기다 보관해 두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또 탈부착이 된다. 예, 손쉽게 탈부착을 할 수 있어요. 방수 난 그래도 밖에 놔두면 이게 좀 걱정되던데 휴대폰 같은 거 넣으시고 떼서 배낭 안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자, 롤탑 포켓도 있지만 물통 홀더라든지 카메라 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돼요. 아 이게 무슨 뭐 배낭의 옵션이야 하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옵션이 없어도 배낭에 필요한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구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나는 이게 있으면 조금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 롤탑 포켓 위치에다 다른 옵션을 부착할 수 있다는 거 필요하신 분만 사세요. 예.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이 사이드 포켓이 있어요. 배낭에는 사이드 포켓이 다 있죠. 양쪽 다 45도로 디자인되어 있는 물통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통이 좀 잘 빠집니다. 예, 좀 빠져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안쪽 내용물 겹치는 부분이 침낭 칸하고 겹쳐요. 이쪽이 사이드 포켓이 약간 간섭이 일어나서 물통이 좀 빠지긴 합니다. 우선 왼쪽 편은 좀 잘 빠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자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은
포켓 하단에 지퍼가 있습니다. 이 지퍼를 열면 말이죠, 포켓의 크기가 조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통이 빠지는 거를 조금 방지해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게, 아니면 사이드 포켓을 좀 넉넉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행히 오른쪽에는 포켓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지퍼가 있기 때문에 그 지퍼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왼손잡이 부분은 어떡하나. 왼쪽에는 지퍼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배낭 곳곳에 스트랩이 많습니다. 뭐 옆쪽에도 있고요, 정면에도 있고. 그런데 고무 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어떻게 배낭 패킹하면 어때요? 줄이 너덜너덜, 그게 그 정리가 안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소소한 디테일이라고 보여져. 줄 정리하기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정면을 보면 색깔이 이쪽은 살짝 다릅니다. 이쪽은 정면 포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일교차가 크다고 낮날씨 다르고 저녁날씨 다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다, 갑자기 비가 온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의류를 꺼내 입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에다 보관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정면도 지퍼가 크게 열려요. 이거는 거의 뭐 다 열린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크게 열리는데, 필요한 장면과 쏙쏙 꺼낼 수 있도록 정면 지퍼도 잘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완전 분리가 돼요. 4개의 버클을 분리를 하면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데, 보시면 안쪽에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을 꺼내면 이쪽에도 번호가 있고 헤드 안쪽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에 맞게 클립을 결합을 해 주시면 이 헤드를 슬링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한 트레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진 찍으러 간다거나 식수를 구하러 갈 때 이 슬링팩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가방을 챙기지 않아도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건 왜 말을 안 하지? 이거 까먹었지? 안 까먹었어요. 바로 레인커버예요. 레인커버의 유무, 레인커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인커버가 배낭 전체를 감싸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거 하니, 이 하단쪽 새까맣게 디자인된 부분은 스톰가드, 내구성이 좋고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만 레인커버로 딱 커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능적으로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저기가 방수가 되는데 그래도 저기 이렇게 하단까지 좀 감싸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스톰가드를 적용하면서 좋아진 점이 뭐냐? 자, 레인커버를 씌워요. 그러고 나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식수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 비 온다, 빗물 받아 먹지 못한다. 비 오는 날씨에 운행할 때도 꼭 식수를 먹어야 됩니다. 사이드 포켓에 물통을 빼야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레인커버는 그냥 씌우는 게 아니라 씌우고 나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배낭이 다 고정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물통을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꺼낼 수는 있지. 그 틈으로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스톰가드 내구성이 좋고 방수가 되기 때문에 레인커버를 씌운 상태에서도 물통, 사이드 포켓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약간 좀 불안할 수 있지 몰라도 활용하는 데는 전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툴레 버선트 70 백패킹 배낭을 리뷰를 해봤는데,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절에, 아니 지금하고 또 동계, 극동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맞아요.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장담을 하시나? 이번에 제가 이 배낭을 갖고 백패킹을 갔다 왔습니다. 극동계와 다른 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동계 패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동계 옷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제가 패킹을 했어요. 이 두 가지만 빠졌는데 배낭에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그 친구들 넣어봤어요. 돼! 동계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자, 어떤 분들한테 적합할까? 아, 나는 저기 백패킹 이제 시작하는데 배낭도 잘 모르는, 적합합니다. 나는 배낭에는 좀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싶, 적합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트레킹을 간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트레킹, 레저용 백패킹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다. 자, 이렇게 오늘 툴레 버선트 70 백패킹 배낭 리뷰를 해봤습니다. 근데 리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배낭 3개를
나눠 드릴 겁니다. 언제? 10월 8일 21시에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데 그 동영상에 응모를 하시면 되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다는 거.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